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편의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로 편의점들은 여자 알바들만 채용하는데, 갑자기 안 나오거나 툭하면 빵꾸 나고, 그만두기가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재방송이나 편의점 점주인들 좀 계실 것 같아. 댓글에도 보이니까. 많이 힘드시죠? 예. 아까 보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한분 계셨던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재방송 시청자분 중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한분 있었거든요. 그분이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8시간 일한대요. 여러분, 주 7일 동안 월화수목금토일 단 하루도 안 쉬고 하루도 빠짐없이 15시간 일한답니다. 그럼 몇 시간이죠? 일주일 7일이니까 105시간이네. 와, 의사보다 더일 열심히 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출근이야. 여러분, 저렇게 일하실 분 있습니까? 아마 그분도 이 편의점 창업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할 거라 생각 못 했겠죠. 아마 그렇게 일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요즘에 편의점이 마진이 그렇게 많이 안 높아요. 편의점이 그래도 다른 프랜차이즈보다는 이제 창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들지. 근데 이제 막상 찾아보니까 이것저것 차태고 뽑대고 이제 인건비 떼고 나니까 내가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많이 가져가려면 내가 많이 근무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는 시간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18시간 일하지 않을까. 그게 뭐 창사 넘는 감옥이죠, 여러분. 한달 내도록 18시간 근무하는 거야, 이게. 그분은 할 만하다고 했지만 사실 할 만한 게 아니죠, 저게. 요즘에 알바생들 다 고용해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수입이 안 나온 분들이 많아요. 예전보다 편의점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편의점 막 조금 자주 찾는 것도 아니에요. 편의점이 파는 이제 가격 보고 놀래고 더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요즘에. 사람들이 섣불리 이렇게 막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지금 편의점 파는 물건들이 더 비싸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한 분도 있고, 뭐 쿠폰 같은 거 받은 게 아니면 안 사고 뭐 그런 분도 많이 있다 보니까. 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도상이 많죠. 이제 뭐 진상들도 좀 있고 도둑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처럼 이제 일주일 내도록 18시간 일하면 사람 못 만나요. 가게 누가 찾아오지 않으면 못 만나, 이게. 취미생활도 못 가져요. 가게 안에만 있다 보니까. 가게 안에서 뭐할수 있긴 하지만, 가게라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즐기긴 좀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가게 점주인들이 이제 식비가 아까우니까, 밥을 보통 편의점 도시락이나 김밥을 때우세요. 근데 이거 아실 거예요. 몸이 안 좋다는 거. 이거 매일 먹으면요, 살찝니다. 편의점 도시락. 매일같이 먹으면. 살 금방 쪄요. 아마 낮에 일하면 점심 저녁은 해결해야 되는데, 뭐, 도시락 같은 거안 사오면 이제 대부분, 편도 같은 거 이제 팩이 나온 걸 때울 거야. 그러면 그걸 먹으면, 식비는 제작 되겠지만, 몸은 상해요, 이게, 몸은. 속이 안 좋아지고 살로 가, 이게. 배만 나오고. 그렇다고 버리긴 아깝고. 거기다가 가장 안 좋은 거는 노예계약. 보통 편의점 이제 계약 조건이 5년이에요, 5년. 5년 동안 참고 해야 됩니다.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 창업한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15시간 해야 돼요. 15시간. 예전 제가 폐지 알바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점주님이 보통 투입이 안 됐어요. 예전에 알바할 때는. 제가 알바할 때가 언제야? 한 4, 5년 전이네. 그때는 점주님이 이제 한번 물건 체크할 때 말고는 안 들어왔어요. 야간에 얼굴도 못 봤어. 제가 야간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프로토로 이제 알바생 다 뽑아가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돌리지 못하고 거기다가 알바를 뽑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안 시켜요. 왜냐? 주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휴수당 줘버리면 또 부담이 심하다 보니까 주휴수당 안 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 최대 1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알바생 뽑죠. 그래서 알바생 많이 뽑는다고 들었어요. 짧게. 그러다 보니까 점주도 힘들고 알바도 힘든 거예요. 왜냐면 관리해야 되는 세상이 많아지잖아요. 옛날 시급이 작을 때는 보통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주 5일 근무할 사람 뽑았거든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막주 14시간 이렇게 안 뽑았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해서 한 50시간, 60시간 일할 사람. 그런 사람 뽑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일했었고. 근데 요즘에는 주휴수당이 이제 알려지면서 주휴수당을 줘야 되다 보니까 알바생도 알다 보니까 그거 줘버리면 부담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쪽으로 뽑다 보니까 주를 14시간씩 이렇게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바생도 일해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뽑아버리면 한명 뽑을 거세명 뽑는 거예요. 14시간짜리 세 명. 그러면 알바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고. 근데 알바들이 말 들어주면 좋겠는데 말안 듣는 사람도 꼭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편의점 점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편의점 하겠다 하면 말릴 거야 아마. 나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해볼까 하면 말릴 거예요. 참고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했을까? 내가 왜 사탕 발리만 넘어가서 했을까? 아직 3년이 남았네. 그렇다고 혹시 이걸 계약 기간 안에 폐업하기에는 위약금 물어줘야 되는데 위약금 나낼돈 없는데 아직 3년이 남았어. 3년 동안 버텨야 돼. 이제 2년이야. 언제 끝나려나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젊은 친구들 중에 폐점에 관심 있는 분도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운영하면서 정말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알바생 관리입니다. 뽑기 전부터 속 썩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원자들 중 면접 보러 올수 있냐고 하면 순순히 협조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면접 보러 오겠다고 해놓고서 안 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편의점 운영하려면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아직도?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옛날에도 제 알바할 때도 저는 가겠다 하면 무조건 갔어요. 여태까지 어떤 알바를 하더라도 가겠다 하면 무조건 갔습니다. 안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더라고. 제가 이제 야간 알바했는데 그 전에 이제 주간 여자 알바 그만둬가지고 알바 면접 보러 온다고 이력서 받아놨는데 막상 면접 본 사람 얼마 안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력서 10개 받아놨는데 막상 면접 보러 온 사람 3명밖에 안 돼. 옛날에도 그랬다고. 옛날에도 야 약속 안 지키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보네.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알바로 온 사람들 돈이 급한 사람들이잖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요즘에 뭐 시간에 기계 잡는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 뭐다 각자 사정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저건 아닌 것 같아. 요즘 표시 알바 자리도 많이 없는데 저러시면 안될것 같아. 저렇게 해서 많이 안 오면 두분 다시 이제 저그 알바생 안 뽑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알바생으로 채용 안 하겠죠. 점주인들이 다 걸러놓거든요. 뭐냐 하면 이어서 반환하는데 안 오면 브레인스토 따로 이제 분류해놔요. 그럼 나중에 또 혹시 뭐 전화해가지고 혹시 자리 있냐 물어보면 이제 안 하지 이게. 저 알바생 관리가 많이 힘들죠. 예나 지금이나 좀 알바 뽑아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근무를 째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근무를 째는 경우 여자 알바가 좀 있었는데 뭐냐 하면 분명히 야간에 내가 그 교대하고 이제 여자 알바는 교대했었거든요. 인수인계가 교대했는데 밤샜잖아요. 피곤하면 잘거 아니에요. 자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밤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0시간 했어요. 10시간이면 길게 했잖아요.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났냐? 아니 점주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뭐 문제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혹시 제가 뭐 돈방구 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 근데 갑자기 왜
부탁하지만 들을 수 있겠니? 무슨 부탁이요? 혹시 뭐 알바 쪘어요? 또 알바 문제요? 안 해. 아, 또 뭔데 이번에는? 그 아까 교대했던 알바생이 뭐일 있다고 집에 큰일 있다고 갑자기 가봐야겠다 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지금 있는데 나도 일 있어가지고 몇 시간만 좀 해주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제가 차몇 시간 자고 나간 적도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일하고 다시 집에 가서 좀 잤다가 다시 또 야간 들어간 적이 있어. 아니면 그런 적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10시간 이제 알바하고 다음 아침에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와야 되잖아요. 안 와. 알바 온지 얼마 안 됐어요. 한 4일밖에 안 됐나? 안 와요. 점진이가 전화를 해요. 점진이, 저 교대해야 되는데 30분이나 알바생 안 오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참 전화해볼게. 전화하고 나한테 전화 줄 테니까 일단 그 가게 기다리고 있어. 예? 하면 전화 끊고 이제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얘 전화 안 받는다. 얘 잘못한 것 같은데? 어쩜 좋지 나한테 묻는 거. 아니 어쩜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어떻게 퇴근해야 되는데. 아 이따 있어봐라 얘가 또 기다렸어요. 30분 뒤에. 그럼 9시 넘었잖아요. 전화 왔는데 와야 진짜 전화 안 받네. 아무래도 얘안할것 같아 보니까 안할것 같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너 다음 주간 그 오후에 누나 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겠냐? 너 주간 타니까 해주면 안 돼? 내가 뭐 피자나 해뭐 간식거리 줄 테니까 주간 타니까 해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때 17시간 얘기 있어요. 17시간. 그러니까 어떻냐면 원래 시간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아침까지 하는 건데 거기 추가시켜서 7시간까지 해서 오후 3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곤해가지고 졸릴 때마다 세수 한번 하고 졸릴 때마다 세수 한번 하고 졸릴 때마다 세수 한번 세수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한번 졸리면 이제 왜그 우리 그 커피 팔잖아요. 그 한번 사 먹어가지고 그거 타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 아. 점주님도 골치 아플 거예요. 점주님들 만약에 요즘에 알바생 비면 점주님들 근무 많이 하잖아요. 자기 근무 시간도 있는데 주간 근무 통을 하는데 만약 만약에 야간 알바 안 들어와 전화 안 받아 그럼 야간 근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20시간 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우.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알바생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거는 사정 있으면 미리 얘기하세요. 갑자기 그렇게 깨지 마시고요. 그건 좀 무리합니다. 절대 알바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미리 일 있으면 일 있다고 얘기하든가. 만약 본인 시간 비었으면 땜빵 근무를 하든가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